아니, 난 어떻게 그거는 생겼지? 굉장히 부담스럽고요. 내가 봉준호 감독하고 만나서 그랬어요. 봉준호 감독이 시작한 거예요. 봉준호 감독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런 헐리우드를 넘보기 시작한 것 같아. 우리는 뭐 그런 골든글로브든지 뭐 이런 거다 텔레비에서만 봤잖아요. 난 텔레비에서 예. 끊어서 봤던 거예요. 근데 내가 그렇게 막뭐 그럴 거라고 하는 거 진짜 부담스러워요. 진짜 부담스럽고 봉준호 감독 보러 It's all because of you 그랬어. 봉준호 감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렇게 막 희망을 갖는 거, 뭐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나한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좀 나는 너무 싫고 이렇게 김칫국들을 막 마시니까 오죽하면 옛말에 김칫국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. 예. 그래서 그건 부담스럽고요. 처음에 아이작한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땐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죠, 뭐. 아니, 저는요. 그러니까, 그게 제가 여기, 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, 뭐, 미국이 넓으니까 그런 비평가 상이 많을 거는 이제 뭐, 알겠는데, 제가 그 상을 다 받았다니까 받았나 보다 그러고, 뭐, 받은 것도 없고요, 지금.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도 이렇게 무슨 와닿지도 않고, 그냥 사람들이 자꾸 말하기 시작해서 내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, 지금 우리가 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하잖아요, 뉴스가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, 밝은 뉴스를 한 꼭지를 마련하시는 전문가들이 꼭지라고 그러죠? 그렇게 마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겟이 된것 같은데, 저로서는 아주 매우 부담스럽습니다, 지금. 무슨, 오스카는 누가 준다 그랬어요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하는 건지. 아, 나 정말 창피해 죽겠네. 깐깐하고 예민해요. 깐깐하고 예민해요. 사람 성격을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순 없잖아요. 깐깐하고 예민하지만 또 다른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.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캐릭터도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. 저 깐깐하고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거 사실이고요. 게다가 또 반대로는 마음이 무지약하고 또 굉장히 그냥 단순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나 그런 거 너무 싫어요. 내가 내 말을 아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다 각자 자기가 살아야지. 내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걔네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. 저 그런 제가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걸잘 못해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. 그런 걸잘 못해요. 그런 뭐 가르침의 말씀 이런 거 못합니다. 죄송해요. 난뭐 다들 저보다 다 잘해요. 젊은 배우들이요. 저보다 더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야 아주 구식 배우죠. 오래 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남길 말씀은 없습니다. 김기영 감독님을 제일 존경하죠. 왜냐하면 나를 처음 데뷔를 시켜준 감독님이고 다 돌아가신 후에 하잖아요.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 감독님을 제가 그렇게 싫어했거든요. 왜 싫어하셨어요? 난 너무 고생을 시켜갖고요. 그런데 내가 언젠가서부터 60 넘어선가 50 넘어서부터가 철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김기영 감독님이 저를 그 환영에 쓰질 않았으면 난 아마 아직까지 배우로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 있고요. 그래서 다 후회하잖아요. 불효자는 웁니다가 왜냐하면 다 엄마 돌아가시고 울기 때문에. 그냥 사실은요. 제 친구가 있어요. 아주 친한 제 친구가 있어요. 이나라고, 이나라고. 걔가 대본을, 아이작 친구예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대본을요. 그래서 제가 대본을 읽는데, 영어로 돼 있는데, 제가 뭐 영어를 그다지 잘하진 않잖아요. 영어를 읽는데, 뭐, 아무튼 굉장히, 리얼리스틱 했어요. 너무 사실 같고, 그래서 이거 얘 얘기냐? 그러고 물었어요. 전화로. 그랬더니,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, 아, 그럼 하겠다. 그랬어. 왜냐하면 굉장히 그 리얼리스틱한 아주 리얼한 거 아주 굉장히 기술자가 쓰지 않거나 정말로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쓰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. 그런데 난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리얼리스틱했어요. 이거가 어디서 들어서 쓴 얘기, 자기가 뭐, 어디 어디서 해갖고 주워 들어서 꼬맨 얘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.
그래서 저가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. 이 얘기가, 아, 이거 하자,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하고, 그때는 뭐 제가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라서, 근데 우리 이나가, 이거 선생님 돈을 못 줍니다. 많이 못 줍니다. 뭐 이게 독립영화라 그래서 내가, 너가 언제 돈 갖고 온 적이 있니? 그러고 했어요. 불평을 하면서 했는데, 이렇게 무슨 많은, 뭐, 무슨, 여러 가지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고, 막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고, 그럴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죠. 그래서 진짜 이건 해피 서프라이즈예요. 진짜. 저한테는. 아직 없네요. 실망스럽게도. 아직 없어요.